안녕하세요. 청산별곡입니다. 예, 오늘도 들로 좀 나와봤습니다. 아, 오늘 자전거를 타고 나오다 보니까 벌써 길 옆에 노랗게 산수유꽃이 만발해 있더군요. 아, 이제 완연한 봄이죠. 제가 요 며칠 들나물 복습편으로 이렇게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지역마다 이렇게 이동을 해보면 조금 조금씩 식생이 다 달라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큰 땅덩이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가다 보면, 물론 이제 공통된 이런 식물들도 많지만, 그 이제 지역에서만 나는 그런 식물들이 이렇게 한두 가지씩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쪽 지역에는 뭐가 있는지 좀 알아볼까 합니다. 예, 이건 이제 개불알풀 보여드렸었죠. 예, 나물로 좋습니다. 아, 개불알풀이라는 이름은 이제 꽃이 지고 나면 거기에 이제 열매가 맺는데, 그게 개의 이제 고환처럼 이렇게 두 개가 볼록하게 이렇게 도드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개불알풀이라는 이제 이름을 지어줬지만, 이름이 좀 민망해서 봄까치꽃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요거는 달래네요.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향이 끝내주는데. 그리고 요즘에 뭐 길옆이나 이런 뭐 개울가나 이런 뭐 강가 같은 데 보시면 이 야생 갓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번져 있더라고요. 저는 배추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 배추처럼 아주 실하게 자라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다 달래네요. 달래 뿌리를 한번 캐볼까요? 잘 캐질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제비꽃, 둥근 제비꽃 같은데, 와, 이것도 이제 이렇게 근경이 이렇게 두껍게 많이 돼 있네요. 자, 완전한 달래입니다. 지금 아주 달래 캐기 아주 좋은 계절이죠. 가장 향이 좋을 때입니다. 여기 쭉 보시면 여기 다 달래네요. 그 옆에는 지금 이렇게 별꽃, 별꽃들이 피어 있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우슬이죠. 소의 무릎처럼 이렇게 마디가 도드라져 있는 우슬. 그리고 이쪽은 이제 물이 내려가는 쪽인데, 요거는 요즘엔 이게 우엉이거든요. 이 우엉이 야생에도 지금 많이 번져 있어요. 잎이 이제 상당히 크죠. 그리고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깊이 들어가죠. 긴 거는 한 1m 넘는 애들도 있어요. 또 우엉이네요. 꽃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요거는 우리 주변에 화단에 많이 키워서 가꾸기도 하죠. 요거는 바위치죠, 바위치. 요게 꽃이 상당히 예뻐요. 꽃잎이 다섯 장인데, 두 장은 이 토끼 귀처럼 하얀 꽃이 이렇게 길고, 나머지 세 장은 아주 잘 자란 꽃잎이 있는데, 각 장마다 분홍색 점이 두 개씩 이렇게 찍혀 있는, 이게 이제 범위귀과인데, 요 이제 바위치 꽃하고 이제 비슷한 애가 같은 범위귀과의 바위떡풀이라고, 산에 이렇게 이제 바위에 이렇게 떡하니 붙어난다고 해서 바위떡풀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것도 범위귀과라서 꽃이 거의 비슷해요. 예, 긴 흰색 꽃잎 두 장에 작은 거세 장. 아주 꽃이 예쁘고, 그리고 사철 이렇게 푸른 잎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 잎이 도톰합니다. 그래서 이걸 생으로 샐러드로 드셔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겉절이처럼 살짝 무쳐 드셔도 좋고요. 우리 이제 화초로만 이제 알고 있지만, 이거 이제 보면 야생에서도, 이런 야산에서도 간혹 발견이 되는 그런 게 바로 이 바위치입니다. 야생가들 있고요. 요거는 노란 꽃이 피는
금계국이죠, 금계국. 이것도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꽃인데, 코스모스랑 똑같은 형태와 크기의 꽃인데, 아주 노란 금색의 꽃이 피죠. 금계국. 점나도 나물, 망초. 이런 애들 있고요. 그리고, 자, 여기. 이것도 우슬인데, 이게 캐질려나 모르겠어요. 아이고. 이 우슬은 뿌리가 깊이 들어가서 캐기가 되게 쉽지 않은데, 땅이 좀, 여기는 무르네요. 그냥은 아마 캐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을까. 오, 뽑히는데요? 크기 그만큼 좋은 거예요. 와, 보시면, 여러분. 와, 상당히 굵죠? 요 뿌리를 약용을 하시는 거예요. 와, 상당히 굵은데요? 오래 묵었나봐요. 요건 이제 우리 관절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좋죠? 이제 조혈모 세포, 아, 조골모 세포를, 세포의 숫자를 늘리고, 그리고 관절에 윤활 역할을 해주는. 와, 이거 상당히 좋은데요? 하지만 심어주겠습니다. 와, 우슬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큰 개체를 뽑아본 건 처음인데요. 아, 얘는 생명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그리고 씨들도 많기 때문에 아주 잡초 중에서 또 이 제거하기 가장 어려운 식물 중에 하나죠. 좀 더 이동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식물은 방가지똥입니다. 자,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푸른 개체가 있고 붉은 개체가 있는데 이게 개체 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종입니다. 아, 근데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엉겅퀴와는 좀 차이가 있죠. 일단 크기에서 차이가 나요. 이 엉겅퀴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리고 크고, 그리고 가시가, 엉겅퀴는 지금 이 이른 봄인데도 가시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길고 경화가 돼 있고, 제가 그 가시 난 그 것들을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 네, 이거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무지 거칠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는 방가지똥은 이렇게 가시가 다 있어요. 있지만 얘는 별로 따갑질 않아요. 물론 이제 좀 더 자라서 경화가 되면은 좀 따갑긴 하겠지만, 엉겅퀴와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시로 비교를 하시면 돼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르면 흰색 유액이 나와요. 자, 이제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은 요 흰색 유액이 나왔다가 유액이 흰색이었다가 좀 지나면 노란색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똥 색깔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방가지 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도 효능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쌉싸래한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짝 데쳐서 이렇게 이제 무쳐서 드시면 아주 좋은 나물이 되겠습니다. 또 뭐 다른 것들 많지만, 여기 보시면 이거 기억나시나요? 예, 꽁의 밥이죠, 꽁의 밥. 어릴 때, 아, 요게 이제 다 익고 나면 요 안에, 요 위에 이제 까만 씨앗들이 아주 이렇게 새카맣게 많이 달리는데, 그걸 이제 꽁의 밥이라고 해서 이제 입에 넣고 이렇게 씹어 먹으면 이렇게 고소했던, 예, 그런 기억이 있네요. 예, 꽁의 밥. 예, 요거는 가시상추죠. 아, 지금 나물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제 여기저기 봄나물을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지금 이제 한 그 중년 부부 분들을 만났는데, 아, 이 가시상추만 빼고 고들빼기하고 다른 나물들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가시상추에 대해서 알려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처음엔 좀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고향은 저 강원도 그 안흥 찐빵 유명한 데 있죠. 거기서 하시는 분이셨는데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오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알려드리고 맛을 보여드렸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려드려서 그분도 이제 뭐 한 두 때는 드실 만큼 충분한 양을 채취를 해 가셨습니다.
이게 이제 지역적으로 좀 아직 이렇게 자라지 않는 곳들이 있어서, 이제 맛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하루빨리 좀 많이 번져서, 번식력은 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전 국민의 대표적인 들나물 중에 하나가 되기를 기원을 해봅니다. 자, 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맹문동이 아주 좀 실한 개체가 있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렇게 덩이뿌리가 이렇게 좀 실하죠? 제가 그저께인가요? 소개를 해드렸던, 바로 맹문동의 덩이뿌리가 되겠습니다. 요 거심 작업을 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당기면, 보시면, 자, 이쪽 당기면, 예. 당기면 그 심만 빠져나오거든요. 이제 요 뿌리를 햇볕에 이제 말렸다가 약으로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자양강장. 예, 허약 처지를 개선해서 몸을 튼튼하게 활력 넘치게 만들어주는, 예, 그런, 예, 자양강장제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폐와 기관지에, 물기와, 그리고 점액 성분을 늘려줘서, 감기 같은 이런 바이러스 질환에 아주 좋은 그런 약초로 사용을 하죠. 이건 다시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수 있는 것들인데, 이게 자연 상태에서는 이렇게 뿌리 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배한 것들, 이런 거 구입을 하셔서 쓰면 좋은데, 가격은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 아주 이제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예, 원기와 활력을 불러 넣어주는, 그리고 이제 이런 기관지, 감기, 폐에 좋은 그런 약재로 사용하는 맹문동이었습니다. 이제 이쪽에 당귀도 좀 심어 놨었는데, 아직 보이질 않네요. 예, 또 이동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뭘까요? 자, 요거는 제가 매년 소개를 해드리죠. 바로 머위의 꽃입니다. 아, 지금 자전거를 타고 달려왔더니 숨이 좀 많이 차네요. 예, 머위의 꽃이에요. 예, 머위 잎은, 예, 이렇게 생겼죠. 아, 잎이 이제 더 커질 거예요. 점점 자라면 곰취만큼 커집니다. 아, 이 머위는 아주 쌉싸래한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잎이 커지게 되면 그걸 이제 데쳤다가 이렇게 쌈을 싸서, 특히 이제 갈치 속젓에 싸 드시면 너무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이쌈 중에 최고로 좋아하는 게 바로 이 머위쌈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제 요꽃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이제 살짝 데쳐서 이렇게 드실 수도 있고, 튀김을 해 드셔도 아주 맛이 좋은 그런 나물입니다. 아, 그리고 요즘에 시장에 나가 보시면 요 머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머위 잎이 이제 시설 재배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커다란 잎을 가진 그런 머위들 많이 출하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이 계절에 나가면 이제 머위, 그리고 돌나물, 그리고 이제 원추리 이런 애들 나와 있으니까 이런 제철 나물들 드시고, 예, 요즘 이제 나라가 좀 뒤숭숭한데, 좀 힘도 좀 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요 원추리는, 이제 그 삽주의 뿌리를 우리는 이제 백출, 창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마는 이제 한방에서 이제 산약이란 이름으로 쓰는데, 백출, 창출, 그리고 산약, 이런 것들은 이제 위장을 튼튼히 하는 그 건의 효과가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바로 이 머위도 건의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위장을 튼튼히 하고, 요즘 같은 시절에 이제 이런 감기나 기관지 염, 각종 염증을 다스리는데도 아주 좋은 그런 나물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뿌리가 상당히 이렇게 발달이 돼 있어요. 아, 머위가 나왔네요, 드디어. 이제 봄이 완연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자, 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산수유 꽃이 만개를 했습니다. 아, 산수유 꽃이 이렇게 피었다는 거는 이제 완연한 봄이 왔다는 걸 뜻해요. 아, 예년에 비해서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이 3월 7일인가 그렇죠? 아, 요 산수유는 잎보다 이렇게 꽃이 먼저 핍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간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한테 상당히 좋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간이 허해서 생기는 그런 질환들, 그리고 기관지염, 그리고 각종 감기 증세에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렴제로서의 역할도 하고요. 요건 이제 상세 영상이 있으니까 산수유 이렇게 쳐보시면 산수에 대한 상세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산수유 꽃이 이렇게 만개를 했을 때 산에 가보시면 이 산수유 꽃을 닮은 나무에 꽃이 피어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 거의 비슷해요. 그건 바로 생강나무예요. 생강나무. 생강나무는 생강향이 난다고 해서 생강나무고요. 그것도 이 산수유처럼 잎이 꽃보다 늦게 발생을 하는 그런 나무죠. 그리고 생강향이 좋기 때문에 그 가지들, 연한 가지들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다려 드시면 은은한 생강향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강나무의 꽃과 그런 이제 효능에 대해서도 제가 상세 영상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참고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봄이 완연해졌습니다. 이제 들로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갈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톡방에 공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청산별국이었습니다.